아 여기 뿌리에 이렇게 싹 걸려야 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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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네 어 삼점TV입니다. 오늘도 야외 촬영이에요. 뭘 촬영하러 왔냐? 저기 뒤에 보시면 누군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헥토르TV에서 냉이를 캐러 오셨거든요. 이 냉이 호미를 제가 리뷰를 하려고 왔는데 이게 냉이 호미라는 것 자체가 제품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쓰는 게 그림이 너무 좋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불청객으로 찾아왔어요. 지금 저기도 이미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사용을 같이 해볼 건데 오늘은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는 그런 디테일한 영상보다는 써봤는데 어땠어요? 라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저를 유튜브 세계에 넣어주신 우리 철민호TV 시작해! 안녕하십니까. 가까운 데서 왔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철민호TV입니다. 오늘 이제 헥토르TV에서 사실 이게 나온 지 꽤 됐어요. 근데 그렇지, 이게 그렇지, 그렇지. 쓰시는 분들 정말 잘 쓰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모른다 그래요. 저도 리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은 찍을 게 없는데 리뷰할 건 없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써보려고 사실 좀 불청객입니다. 그렇죠? 제가 갑자기 가면을 부르고 오글오글해가지고 오늘 왔는데 오늘 이분이 한식 명인이시라면서요? 그렇죠. 한식 대첩에도 출연하시고 입담도 장난 아니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떻게 캐는지도 보고 그치. 저도 실제로 써보고 후기를 좀 들려드릴 겸사겸사 해서 이거는 현장 체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냉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오, 그러네. 아니 키도 냉이 인간 인간 냉이. 냉이 냉이. 냉이 냉이. 지금 어머니 캐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가서 우리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갈까요? 고. 여기 계시네. 오! 여기 계시네. 어머니 뭐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말로 왔는겨. 어머니 살펴보러 왔는데. 아 고마워요. 냉이 좀 캐봐요 어머니. 냉이가 있나? 냉이 있어요. 있지. 약간 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네 아이고 우리 딸이 언제 냉이도 하고. 잘할. 안 궁금해? 어머니야. 저모 심아들 누구? 그네. 아니 기술도 좋다. 기술 좋지. 그 누군 좀 물어보이소 눈지. 누구신디요? 누구셔? 아, 네, 제가 네. 이제 저는 이제 수공구를 만드는 회사 대표거든요. 아. 수공구가 뭐였고? 아 이게 망치나 이게 농기구. 아~ 네, 고기 같은 거. 어머니가 이제 냉이를 농사를 많이 지신다고 해서 해걸 필요하실 것 같다고 해서 제가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름이 헥토르야, 헥토르. 그럼 그게 뭔데요? 나도 안 보여줘서. 냉이 곡괭이. 냉이 곡괭이 뭐 어떤 긴데 한번 보자. 어머니 여기 요 말 요 말 걸어놓고 또 갔노. 그래요, 한번 자고. 아니. 아. 이게 이제 냉이를 캘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연장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 저는 이런 거를 홍보해주는 사람. 아, 유튜버. 내를 홍보 좀 해라. 아, 예, 지금 많이 해야죠. 원 플러스 원 간다. 내를 갖다 홍보를 해야지 그래. 밭에 언제 있는 게 있다. 예, 예. 이런 언제 이리 뽑으라 하면 힘이 들어. 아. 배추 요것도 있네. 요래 요래. 그래. 아니 언제 적응을 바랬지? 아, 냉이만 캐는 줄 알았어 이거. 아이고 참말로 밥도 식은 밥 있고 냉밥 있고 꼬두밥 있다. 그래, 이것도 그래 이렇게 다 꼬면 돼. 와. 이거 이게 모두. 그래. 이걸 네가 체험해야 돼 이거 지금. 어미 다 했네? 아, 내가 알렸는데. 그러면 우리 딸이 하나 해볼래? 네 해볼래요. 저 요거는 저쪽 뜬지 놓고. 그 핵걸 여기가 핵걸인 거 같아. 예전에는 이런 걸로 하셨어요? 이거 한번 해봐요. 아이고 옛날에는 이거는 이게 팔이 떨어지 나간다 이게. 아. 호미로 찍으면 또 뿌리가 끊어져. 이건 언제 그래야 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그래. 아 맞네. 아 내가 알려주러 왔는데 지금 내가 배운 거 있어. 아, 잘한다 나는, 잘한다. 나는 이게 그 밭에 농사를 짓는 사람 아이가. 그러니까 실제로 쓰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 딸이 더 잘하지 내가 더 잘하겠다. 난 해보려고 내 인생 첫 냉인데. 야야 처음 뭐고 저 있네 저것도 있지. 명인 어머니 하시는 거 봤지? 예. 한 방에. 어 냉이. 용을 잡고. 냉이 아닌가? 아 냉이 한 캐봐라. 냉이 맞나? 아예 다 캐봐라. 시바카 시나 말대로 콱 칼질 옳지. 세게 빡. 빡. 옳지. 한무만에 끝을 내야지. 어 씨. 아, 뿌리를 해야 되네. 요거 하다 보면 요 냉이 있네. 아, 있네. 냉이 한번 해봅니다. 이게 냉이. 아, 이게 냉이라. 조심히 찍혀요. 조심히 고추 찍을래. 어. 난
아 여기 뿌리가 이렇게 싹 걸려야 어, 이렇게 이거 지금 이거 뿌리 아 이거네 이렇게 뿌리가 뽑혀서 그렇네 편하게 편하다 그치? 이거 홈이도 되고 엄마가 한번 해볼게 이거를 요래 갖고 와 어묵살하네 어째 이래 잘하노 자 요래 같은 거 올라와야지 그래서 실장님 제가 연장을 만들기만 했지 이걸 사용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래서 우리 이제 해커리 등장을 한 거거든 오늘 뺏겼어 해커를 여기에 뺏겼어 이제 몸빼 바지 입고 다 캐고 그 된장국 끓여보자고 근데 이 집 컨셉 좋네 덩치 큰 사람 한 명 있고 그렇지. 약한 사람 한 명 있고 둘 다 잘 되면은 좋은 거잖아 그렇지. 난 왜 왔니? 리뷰 들어 열심히 캐 내가 하리? 그래. 나는 보여줄게 해 보여줄게 해 선배 잘못한 거 같아 가시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저 뒤에? 나는 얘가 좋은 게 좁아서 사이사이에 캐기가 편하네 얘가 확실히 써봐야 돼 이런 식의 양파랑 상추 사이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르면 돼요 진짜 이거 봐 이렇게 해서 고라 이잖아 이런 식으로 아까 양파가 뽑아졌으면은 뒷부분으로 땅을 파가 이렇게 잘 만들었네 도로 대표님 이거 이게 이렇게 양파도 이게 양날로 파니까 얘가 호미는 뿌리를 끊어 먹잖아 근데 얘는 양날로 좀 누워있다 그럼 뺄 때 쑥 빼면 또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고 이렇게 하면 돼 아 편해 진짜 편해 이게 지금 빈말이 아니라 진짜 편해요. 이거 봐. 이거 뿌리 뽑았어. 써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홈이 두 개로 일하는 느낌? 저 뭐냐? 우리가 홈이는 아까 뾰족한 홈이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고르는 건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파내는 건데 잡초를 뽑으려면 걔는 좌우를 이렇게 찍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면 얘는 한 번에 찍어서 빠루처럼 뽑는 느낌? 딱 요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한 3분의 1로 줄어요. 호미는 통통통통통통통통 으이씨 하면 얘는 착착 빡 뽑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잘 만들었네. 잘 만든 것 같아요 되게. 자 이제 우리가 캔, 직접 캔 냉이로 와 많이 캤다. 뭐 해 먹을까 우리가? 제가 된장국 한 개를 진짜 기가 막히게 끓여요. 진짜? 네. 오~ 장난 아니에요. 된장국 끓일 준비를 한 것 같긴 하네. 일단 재료를 손질을 먼저 해야 되니까 먼저 파를 썰어 놓고요. 물 먼저 넣어야 되는구나. 물을 먼저 넣고 국방이 되고 있네. 네. 물을 0.7L 가량 넣어줍니다. 파를 썰어 넣어줍니다. 지수 요리 좀 하시나 봐요? 아, 그럼요. 파는 비스듬하게 썰어야지 향이 잘 나요. 두 분 안에서 썰어줘야 돼 이렇게.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뭐가 남았죠? 된장. 그렇죠. 자 이렇게 밀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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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비비땡. 자 이렇게 밀키트 넣어주면 완성이 되죠. 오. 이제 우리는 네 그렇죠. 냉이는 마지막에 넣어야지. 아, 이게 마지막에 먼저 넣으면 너무 배어 나온단 말이야. 이제 은은하게 먹으려면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약초 곡괭이에서 여기까지 왔다. 진짜 두개가 커. 조금 졸이면 괜찮겠다. 졸았냐? 졸아. 근데 오늘 너무 재밌는 촬영이었던 것 같고 사실 나는 이걸 한번 써보려고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카메라맨 분들도 계시지만 써보려고 왔는데 다양성에 놀랬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지금 막 온갖 드림이 난무하는 이런 촬영도 너무 재밌어서 사실 저는 오늘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하고 갑니다. 재밌었죠? 다음에도 계속 불러주세요. 아 계속 꼭 옵니다. 여기 허가 받아야 돼 해커랑. 집은 촌지 받습니다. 아 그래요? 촌지 이런 거 안 되는 걸린다. 어쨌든 모든 제가 만든 연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했으니까 이제 우리 해커라고 현장 체험을 해야 되는 게 핵심이야. 아니 나는 내가 아이유스로 왔는데 오늘도 배워가잖아. 배웠잖아. 혼나고
이거 하나 먹겠냐 해서 연습하러 갈 거야. 이거 먹고. 우리 해골 입장에서도 아직 어리지만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자산이 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자산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정말 이런 좀 하드웨어적인 이런 진짜 좀 거치고 이런 공부를 이렇게 연약한 여자가 이런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오늘 우리는 약초 곡괭이를 사용을 하러 왔다. 약초 곡괭이 사러 왔는데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걸 확인했다. 잘 써봤다. 잘 써봤다. 잘 썼고 잘 먹겠다. 자, 맛있게 잘 자, 먹겠다. 이제 시작이 먼저 다 드세요. 그냥 곡은 중요한 게 아니다. 안 먹을래. 맛있다며. 맛있다며. 어디가. 맛있다면서. 많이 드시고 있어. 가자. 우리 다음 촬영 가자. 내기를 너무 많이 넣었어. 내가 그만. 촬영 다녀왔고요. 굉장히 재밌게 찍고 왔는데 원래 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잘 써보고 싶다 해서 갔다 왔잖아요. 이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왔습니다. 이 헥토르 TV의 주제가 뭐였는가 궁금하긴 한데 물론 저는 잘 쓰고 왔기 때문에 후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곡괭이 종류, 농사에 관련된 종류는 제가 잘 써볼 수가 없기 때문에 리뷰를 잘 하지도 못하고 요청이 들어와도 그렇게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린 게 사실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 약초 곡괭이 오늘은 그냥 멀티 곡괭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멀티 곡괭이는 제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냐면 잘 뽑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호미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끊어 먹잖아요. 그래서 했던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좌우를 파서 긁어내는 느낌이 강했다면 얘는 빠루라는 개념으로 이 두 꼭지점이 뿌리 옆부분을 파고들어서 여 안쪽에 홈이 뿌리를 뽑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너무 쉽게 되니까 홈이도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다시 써봤는데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명칭은 약초 곡괭이지만 혹시나 내가 홈이를 써야 된다. 뭐 베는 게 아니다. 뽑아내는 일을 자주 한다. 잡초 제거가 목적이다. 라고 하시면 저는 이 제품 추천을 많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헥토르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정말 재밌는 촬영을 하고 왔고요. 이런 촬영들 재밌으셨다면 어떤 제품, 어떤 농기구를 리뷰를 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 헥토르 대표님을 모시고 같이 이런 컨텐츠로 촬영을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점점TV였고요. 된장찌개가 내기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감사합니다.